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267페이지 물권의 소멸, 그지? 267페이지. 몇 페이지? 267페이지 물권의 소멸, 그지? 여기에서도 가끔씩 한 문제 정도 내는데, 그지? 여기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혼동을 가지고 낸다. 무슨 동? 혼동, 그지? 혼동. 혼동을 가지고 내는데,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뭐 물건은,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소멸하잖아, 그지? 그럼 건물 같으면 건물을 헐어버렸다.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뭐하고? 소멸. 토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토지가 하천이 되는 걸 그걸 포락이라 한다. 무슨 낙? 포락. 그지? 그럼 포락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포락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건물로 헐어진 거, 헐어버린 거하고 똑같다. 근데 이제, 포락됐다가 다시 토지가 다시 이제 그게 막 퇴적이 돼가지고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유한다? 국가. 그치?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봐주시고.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혼동을 가지고 낸다. 무슨 동? 혼동. 그럼 혼동은 뭘 혼동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저거 뭐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귀속.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거, 이걸 무슨 동? 혼동이라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안 가면 임차권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게 있다. 토지 임차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 빨리? 지상권. 그지?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그걸 무슨 동? 혼동. 하면은 어떻게?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과의 무슨 동? 혼동이 있으면 이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병이 지상권에 무슨 권을 설정해 놨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말이지. 무슨 권? 저당.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이걸 우리끼리는 일명 꼬리 물기다. 이렇게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토지의 지상권, 지상권의 저당권 이렇게 뭐가 꼬리가 물려 있는 거는 간단하다. 누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샀다 지상권을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요 저당.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 건물 사면 지상권을 혼돈으로 소멸하는데, 그럼 소유권과 지하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지하물권을 혼돈으로 뭐 하는데? 소멸하는데, 요 소멸할 제한물권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거, 뭐가 물려있는 경우, 꼬리가 물려있는 경우는 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꼬리가 물려있는 경우는 중간자가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돈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대? 소멸하는데,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 꼬리가 물려 있는 경우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소멸할 권리가 다른 사람이 물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 물고 있노? 빨리. 저당권이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으면 지상권자 토지사거나 토지소유자 건물사도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 그걸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또 여기에 저당권자가 요 건물 사버리면 무슨 권자가? 저당권 끝에 있는 저당권자가. 그래서 맨 끝에 꼬리를 물고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의 권리를 취득했다 하면은 요 저당권은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저당권자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이런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예?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다. 요 소멸할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또 정의 꼬리를 물고 있다. 권리 질권을 설정해 놨다. 무슨 질권? 권리. 그럼 저당권자 건물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노? 응? 어떻게 하면 되노? 그냥 하면 안 되고. 갑을병 이렇게 세 명이 나왔을 때 누가 사면은 끝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 뭐 앞 사람 권리를 이전받았다 혼도로 뭐하고 소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뭐를 물고 있으면 꼬리를 물고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사면은 소멸하노? 맨 끝에 꼬리를 물고 있는 사람이 샀다 혼도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어쨌든 그게 누구라도 물고 있으면 여기 예를 들면 을이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샀다 요 지상권은 소멸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뭐가 물려있는 경우 저당권이 물려있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누가 물고 있으면? 저당권이 물고 있으면. 그래서 간단하게 갑을 병 나오면 누가 사면? 끝에 있는 병이 중간자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하면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되겠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있는 을이 갑의 토지, 갑을 병까지 와가 있는데 누가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느낌 왔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잘 나온다 이거. 간단하다 이거. 꼬리가 물려있다. 누가 사면 소멸한다. 끝에 있는 맨 끝에 물고 있는 사람이 샀다 혼돈하면 어떻게 하고? 소멸. 근데 그 중간자가 샀는데 그때 누가 물고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나온다. 여기서 간단하게 쉽다. 어떻다? 쉽다. 너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낸다. 그다음 또.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 그지? 그럼 채무자 집에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해놨거든.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놓은 그 집을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빨리 소유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거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근데 1번 갑 저당권 1,000만 원, 2번 병 저당권 700만 원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 그럼 어쨌든 을은 누구한테 돈 빌렸다? 갑과 병에게, 그지? 그럼 어쨌든 을이 갑에게 못 갚거나 병에게 못 갚거나 누구한테 못 갚아가지 못 갚으면 무조건 뭐 한다? 실행한다, 그지? 경매. 그럼 경매 했더니 이 경매 가액이 얼마 나왔냐면은 경매 가액이 요거 얼마? 경매 가액이 1,300이 나왔단 말이지. 1,300 나오면은 어쨌든 경매 가액에 저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잖아. 그럼 갑이 얼마 배당받고 빨리 1,000만 원, 병은 얼마? 300 배당받고 나머지 400은 일반 채권, 그죠? 계속 을한테 전화도 하고 그죠?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도 들어가서 집에 가서 들어도 눕기도 하고 그래야 받는 걸 무슨 채권? 일반 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자, 하는데 자 여기에 누가 샀냐면은 병이 샀다. 여기서 누가 샀다? 병. 그럼 누구 집이 됐노? 병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 우리나라는 소유자 저당 인정 안 하거든. 그럼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했다? 소멸. 그럼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지금 누구 물건이 돼 있다? 병. 그러면 병 물건을 실행했단 말이야. 얼마에 경락됐다? 1,300. 그럼 갑은 얼마 배당받고 빨리? 1,000만 원. 나머지 병은 얼마? 300. 그지? 배당받잖아, 그지? 자, 여기서 기준. 무슨 준? 기준. 누가 기준? 갑이 기준.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정상적으로 실행해도 갑은 얼마? 1,000만.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갑은 얼마? 1,000만 원. 누가 기준? 갑.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다시 갑이 샀다. 누가 샀다? 갑.
누구 집이 됐노? 갑 집이 됐잖아요. 그러면 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에서 혼돈을 어떻게 했다? 소멸했다. 그럼 2번이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돈 없다 하면 누구 집?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누구 집이 돼 있노? 갑 집이 돼 있잖아요. 얼마 병나? 1300 해서 병이 얼마? 병이 얼마? 700. 갑은 나머지 얼마? 600. 그지? 그래서 누가 사면은?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다시 뭐, 갑이 사가지고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병은 좋아지고, 갑은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그래서, 갑이 샀을 때는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거하고 똑같다, 그냥. 여기도, 그냥, 머릿속에 혼동 나오면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끝순위가 샀다 혼돈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면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면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뭐하지고? 좋아지고 소멸한 사람은 뭐 불이익받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다.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 누가 사면은? 끝순위. 그럼 네 개가 있으면 몇 번이 사면 소멸하고, 4번이 소멸하고, 사면은 소멸하고, 1번, 2번, 3번이 샀다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근데 시험은 4번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와야 몇 번? 3번인데 3번까지도 잘 안 나온다. 나왔다 몇 번? 2번까지 나오거든. 그럼 2번까지 나오면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2번까지 나오면 몇 번이 사면 소멸하고 빨리 2번이 사면은 소멸하고 1번이 샀다 혼도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낸다. 간단하다. 이렇게 갑을 병 이렇게 꼬리 물고 있을 때 이것도 전까지 안 간다. 갑을 병 하면 꼬리 물고 있는 경우는 누가 사면 소멸하고 병이 을의 뭐 건물이나 을의 권리를 이전받으면 뭐 하지만 소멸하지만 누가 중간에 있는 누가 을이 갑의 권리를 이전받거나 갑이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혼도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면 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 쭉쭉쭉 누가 사면 소멸하고 빨리 끝순위 됐습니까? 예.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때 됐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의 물건을 누가에게? 을에게 빌려줬다. 을에게 뭐 했다? 빌려줬다. 그럼 을이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빌려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을이 아예 갑으로부터 샀다 돈 주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을이 갑으로부터 무슨 권 이전받았다? 소유권이 샀다. 그럼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 그래서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무슨 께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권? 점유권과 가업권 이렇게 한다. 무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승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나온다. 딱 나오는 거 이거 딱 한다 이게. 꼬리 끝에 사람이 샀다 뭐 꼬리가 물려 있건 누가 있든 끝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샀다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끝에 있지 않는 사람이 권리 취득했다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고 요 두 개 하고 나오거나 그다음에 혼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무슨 건 빨리 점유권과 가업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그지. 그다음에 지역권 요거 통로로 쓰잖아 그지. 이게 지역권이 이용하는 사람을 빨리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사람을 뭐, 승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빨리,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이러 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근데, 갑, 을, 이렇게, 단독 소유일 때는, 무슨 소유일 때는? 단독 소유일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다. 그런데 누가 빨리, 요역지 권리자가 뭐를 이전받으면,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다시 뭐 요역지 권리자가 뭐를 매수하면은 승역지 매수하면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무슨 덩어로? 무슨 덩어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다 이게. 무슨 덩어로? 혼동으로 소멸. 무슨 덩어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여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채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나 요 여역지가 공유일 때 이렇게 한다. 여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매디니 1인 누가? 을이 요 승역지를 매수했다. 그럼 요 을은 갑의 토지가 누구 토지로 변하노? 을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을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병과 정은 누구 토지니까? 을의 토지니까 마음대로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그럼 계속 쓰려면은 무슨 건이 있어야? 지역권이 있어야.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도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빨리? 혼동으로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요역지가 뭐일 때 빨리?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인이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됐습니까? 끝. 끝났다. 깨끗하게. 그게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그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한 보냐면 273페이지 한번 보자. 몇 페이지? 빨리. 273 찾습니까? 예. 273! 찾습니까? 빨리 찾아라! 확 미친다. 자, 273. 혼동으로 물권을 소멸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지.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자, 주권고.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한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은 취득하면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이런, 전형적인 거지. 그럼 이런 건 지문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쉬운 거지. 그 다음에 갑 토지 A가 몇 번? 빨리. 1번. B가 2번. 을이 1번. B가 2번. 그럼 순서 딱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럼 몇 번이? 두 경우 다음에 주어가 중요하다. 누가? B가. B는 1번, 2번. 2번. 2번이 샀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 너무 쉽죠, 이거? 응? 쉬운 거다. 나오면은. 근데 이게, 나오면은 띵 하다, 이게. 뭐 하다? 띵.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띵 하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건 길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3번 간다.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지상권이 저는 꼴이 물려있다. 뭐, 갑, 토지의 지상권, 지상권의 무슨 권? 저당권. 어? 저당권을 그럼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그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만나?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동시에 그 지상권이 있는 저당권. 그럼 결국, 누가 샀다는 말이고, 저당권자가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 그럼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런 말이다, 그지? 그 다음에,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꼬리 물고 있네, 지금. 누가 꼬리 물고 있노, 빨리?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지상권에 뭐를 물고 있다? 꼬리고 물고 있으면 그 지상권자 토지 소유권 취득 상속 같은 말이 되게 토지를 취득해도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누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는? 공유일 때는 공유자 몇이니? 1인이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있고 이제 여러분 2번이 쉬워서 그렇지 3번, 4번은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나오면 어떻게 딱 갑자기 무슨 붕이 발생한다? 멘붕이 뭐나 이게. 그럴 때는 2번, 3번 그냥 제끼고 아니 3번, 4번 딱 제끼고 몇 번이 확실하게 틀렸네? 2번. 다시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B가 하니까 딱 몇 번이? 2번이 하니까 샀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점유권 들어갑니다. 무슨 권? 점유권.
점유권도 점유권 책 가지고 하면 어렵다. 무조건 무슨 판? 칠판. 학원에 왔을 때는 뭐가 기준? 칠판. 그지? 그게 중요하다. 무슨 판이 기준? 칠판. 그지?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은, 점유권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지? 여러분, 물건의 소멸하면 무슨 동을 가지고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한다, 빨리. 혼동. 혼동을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점유권 하면은 요 딱 네 개. 점유이론. 무슨 이론? 점유이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회복자와의 무슨 게? 관계. 요거 201조에서 203조 요거. 그 다음에 뭐 점유보호청구권.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그치? 점유보호청구권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유의 소화 본권의 소화 요거 요즘 또 갑자기 막 나온다 이게. 원래 이거는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건데 막 민법에서 낸다 이게. 요 두 개는 그냥 가볍게 알면 되고 점유권 하면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다. 몇 개가 핵심? 두 개. 그래서 점유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이론하고 점유이론하고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 이게 큰 거다. 큰 거다. 핵심. 무슨 심? 핵심.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점유이론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점유이론 들어가기 전에 그지? 점유이론 들어가기 전에 자 물권 하면은 점유권과 무슨 권? 빨리 본권. 본권은 무슨 권과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물권. 그치?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몇 개? 세 개. 담보물권 몇 개? 세 개.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요, 다른 건 일곱 개는 무슨 권에서 나왔다? 본권. 근데 점유권은 지 혼자, 점유권은 위의적법 가리지 않고, 무슨 적법? 위의적법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뭐, 사실상 지배. 손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점유권, 그지?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무슨 권? 돌려라 이게. 자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무슨 권? 점유권 그지?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권? 본권은 없다. 본권은 정당 권리 됐습니까? 본권은 무슨 권리? 정당. 그러면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있지만 무슨 권은 없다. 본권은 없고 소유자가 물건 분실했습니다. 소유자 물건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다.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완전히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그지?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들어간다. 이게 점유이론 들어가는데 점유이론. 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무슨 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무슨 의사? 소유의사.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타주.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타주점유자는 어떤 사람? 용의물권자. 담보물권자, 즉 제한물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인? 임차인, 그 다음 물건 맡겨놓은 거 뭐라노? 수취인. 무슨 친? 수취인. 맡기는 사람은 무슨 친?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뭐? 수취인. 수취인, 임차인, 제한물권자 이런 사람 전부 다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지? 무슨 점유? 타주점유고 자주점유는 어떤 사람이 있노? 소유자, 매수인,
정여받은 사람은 수정자.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도둑놈은 완전히 대놓고 불법적으로 누구를, 남 거를 누구로 하겠다. 내 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도둑놈도 자주 접니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이런 사람의 뭐, 상속인은 전부 다 자주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누구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이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뭐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집안이라는 것도 있더라. 진짜. 뭐, 그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 죽사발 난다.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안 그렇다. 이게 쭉 살아보니까 뭐가 있다. 지방이 있다.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정작은 그까지 조사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요즘은 그럴 때가는 젊은 친구들한테 완전히 뭐 한다. 죽사발 나면서 팽 당하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맞더라. 나이가.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누구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이다. 이게. 자, 가고. 그러면 어쨌든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인데? 소유의사, 그지? 소유의사인데, 자, 요 중요한 것은 요거, 소유의사인데, 소유의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은, 요런 객관적 권원에 의해서 결정한다. 예? 그럼 요 지금 두 가지 있잖아요. 기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조건은? 객관적은 뭘 객관적이라노? 객관적은 뭘 객관적이라노? 나타난 걸 가지고, 그지?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인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뭐, 나타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계약, 법률행위, 됐습니까? 다시 뭐, 나타난 뭐를 가지고, 계약, 법률행위를 가지고 자주 타주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뭐를 가지고, 자, 예를 들냐면은,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무슨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소유의사로 점유. 자,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타주. 무슨 주? 무슨 주? 타주. 와 타주냐 하면은 무슨 권자? 전세권자잖아. 나타나는 계약을 가지고 한.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타주다. 근데 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하면 이건 뭐다? 자주인데. 객관적 권한에서 하니까 나타난 걸 가지고 하니까 이건 자주 타주? 타주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 자, 악의의 무단점유. 권한 없이 점유 하면은, 뭐 없이? 권한 없이 점유 하면은 자주 타주. 타주 하는 거. 요거. 자주 타주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론상. 차 가지고 가다 보니까 빈 공터가 있대게. 무슨 공터? 빈 공. 그래서 배추, 상추 30년간 갈아먹으니까 이제 개발되고 나니까 어떻게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토지니까 비키세요. 나 20년 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야 할 수 있다 없다. 이론상. 있다 없지. 와. 자주로 20년 점유해야 된다. 뭐로? 자주. 그럼 근원 없이 점유했으니까 자주 타주. 타주지. 그래서 여러분 이론상 됐습니까? 남꺼 내꺼로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남꺼 내꺼로 해서 소유권 요건이 간단하겠습니까? 까다롭겠습니까? 까다롭지. 그래서 20년 그냥 일반 그냥 20년 하면 취득시효한다 그랬지만 이론상은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20년? 자주로 20년. 타주는 100년 해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소유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한 없이 점유했다. 그럼 만약에 일단은 점유하면 뭐로 추정하냐 하면은 점유하면 이제 자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단 점유자는 몇 년 주장해보고 20년만 하고 그럼 상대방이 뭐라는 걸 입증? 타주라는 걸 입증해야지. 이게? 뭐를 입증해야? 타주.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아 자기 30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취득시효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노? 원소유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지? 원소유자가 뭐라는 걸 입증해야 되노? 타주. 간단하잖아요. 재판장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20년 점유했다. 야, 너 내 얼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지? 너 나하고 만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너 우리 아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다시, 너 내 얼굴 알아, 몰라?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지? 너 우리 아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다.
막 이게 타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이 뭐도 점유했다는 말이고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취득시효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다. 막 야 너 근원 없이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책에서 배웠는데 타주 점유야, 그래서 너는 30년 지나도 무슨 시험 못해? 취득시효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나 얼굴 알아 몰라?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잖아. 너 우리 할아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우리 아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나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뭐 없이 점유했다는 말이고, 근원 없이 점유했다는 거지. 그러면 자주 타주요? 타주요. 꼭 기억한다. 시험에서는 근원 없이 점유했다 하면 자주 타주요? 타주요. 그지? 타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인데 빨리, 소유 의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 객관적 근원. 그럼 두 번째, 직접 점유와, 자, 간접 점유. 시험 치려면 이거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지? 하고 나서 외워야 된다. 그지? 이해는 이제 했잖아. 자주 타주. 이해는 끝났잖아. 이제. 이해는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외워야. 뭐, 이게 뭐, 이해만 하고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생각 안 나면은 그 공부 안 한 거랑 마찬가지다. 뭐 하고? 이해하고. 뭐 해야지? 외워야지. 그 다음에 뭐, 직접 간접. 자,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자. 점유권자면은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게.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다? 점유권자다. 점유권자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지. 소유자 갑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 세종시.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자, 근데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갑이 서울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은 무슨 권자? 빨리. 전세권자. 갑은 소유자. 그래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요거는 무슨 권이라노? 빨리. 본권. 무슨 권? 본권. 그럼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빨리. 누구? 전세권자를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세종에 있는 소유자.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은 대고 있지 않아도 손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건 무슨 점유?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 본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무슨 점유자로서? 간접 점유자. 자, 점유권. 이건 점유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간접 점유다 하면 항상 뭐를 전제로 하냐면 직접을 전제로 한다. 예? 뭐를 전제로 한다? 직접. 무슨 점? 직접. 그럼 직접이 정상이면서 뭐라야? 타주라야 한다. 예? 그럼 만약에 직접이 다른 사람에게 뺏겨가지고 직접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간접도 소멸하고 본권만 남는다. 됐습니까? 다시 간접은 항상 누굴 통해서? 빨리. 직접. 그럼 직접이 다른 사람이 빼앗겨가고 직접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간접도 뭐하고? 소멸. 그 다음에 또 직접이 가지고 있어도 비정상 불법적으로 타조해서 자주 무슨 영? 횡령. 무슨 영? 횡령해버리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하고 무슨 것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본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접의 점유권이 살아있으려면은 직접이 뭐이면서 빨리? 직접이 뭐면서? 정상이면서. 뭐이면서? 정상이면서 뭐라야? 빨리. 타주. 무슨 주? 타주.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어쨌든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자, 간접 점유자는 뭐 하고 있지 않아도 빨리,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자, 근데 요 직접 점유자는 또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손대고 있죠.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으면 자력구제도 있다. 뭐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그 자리에서 멱살 잡고 탈환할 수 있는 건 무슨 구제? 자력구제.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빨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력구제.
자, 그럼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서점 주인과, 무슨 주인과? 서점 주인과 뭐다? 점원이 있단 말이. 자, 그러면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점원이 손대고 있잖아요. 점원은 손대고 있어도 점유권자가 아니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자가 아니라는 말은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은 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원을, 그럼 여기서 누구만 점유자냐면은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다. 이게 서점 주인만 무슨 권자? 점유권자고, 요 서점 주인을 점유주라고는 말을 쓴다. 무슨 주? 점유주고, 됐습니까? 요거는 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유 무슨 자? 보조자라는 말을 쓴다. 이게 무슨 보조자? 점유보자는 뭐하고 있어도 빨리 손대고 있어도 무슨 건 없다? 점유권 없고. 자,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빨리 손대고 있잖아요. 무슨 대고 있다? 손대고 있으면 무슨 구제에 있다? 빨리 자립구제에 있다. 이게 자립구제. 그래서 그럼 누구만 점유자면 아까 점유주, 서점 주인만 점유자. 그게?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뭐하고 있어도 빨리 손대고 있어도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립구제. 그러면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반대지. 그럼 간접점유자는 뭐하고 있지 않아도 빨리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 있고 빨리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없고 자력구제 없고. 그럼 점유보조자는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지만 손대고 있지만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만 있다? 자력구제. 그래서 누구만 점유보조자일 경우에는 누구만 점유자다? 빨리 점유주, 손대게 한 점유주만이 점유권자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지?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됐습니까? 똑같이 손을 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뭐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되느냐 하는 거, 그거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뭐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직접 간접하면, 그걸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을 쓴다. 무슨 관계? 점유 매개 관계. 다른 말로 대등 관계. 그지? 선생, 뭐, 그거 너무 복잡해.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세 개. 물권 대차 임치. 규칙이거든. 그럼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하면은 손대게 한 사람은 뭐 간접, 손대고 있는 사람은 뭐 직접. 그치? 다시 무슨 건? 물권 대차. 그럼 전세권자 하면 뭐 직접 설정자, 간접. 지상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유치권자 직접 설정자, 무슨 접? 간접.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임차인은 뭐 직접 임대인, 간접. 맡기는 사람 임치인은 무슨 접? 간접. 점유하고 있는 슈퍼 아줌마 수치인은 무슨 접? 직접. 그치? 간단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뭐 몇 개? 세 개. 뭐 물권 대차 임치 이렇게 하면 직접 간접. 그러면 점유자와 점유보자는 어떻게 되냐면 상하지배관계. 무슨 관계? 상하지배관계. 명령복종관계. 선생, 민주국가에서 상하복종관계 명령복종 이렇게 없잖아. 응? 없잖아요. 잘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고용 시시 이런 관계 넘으면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그래서 공장의 직원은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조자입니까? 점유보조자. 맞습니까? 파출부 아줌마 점유보조자. 천일생도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조자잖아요. 맞습니까? 예.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물건 대차 임치가 아니고 뭐 일동을 고용 지시적 성격. 경리 아가씨 돈 만지고 있습니다.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조자입니까? 점유보조자. 맞습니까? 예. 은행은 돈 만지고 있습니다.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그치. 다. 공장의 직원 점유 보조. 고용 지시. 그래.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몇 개 설명하냐? 몇 개 설명했습니까? 두 개. 자주 타주. 무슨 의사? 소유의사. 소유의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 객관적. 그 다음 두 번째 뭐?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요거 항상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그치? 직접 간접과 점유자와 점유 보조 둘. 자, 셋. 셋. 갑니다. 셋. 자, 요 제3 직접 간접이 있는데 제3자가 직접을 침탈했습니다. 즉 직접이 빼앗겼단 말이지. 누가 빼앗겼다? 직접. 그럼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럼 간접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빼앗겼을 때? 직접. 요거는 누가 침탈? 빨리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자, 그럼 어쨌든 제3자에게 누구? 제3자에게 누가?
간접 점유자가 제3자가 무슨 탈 친탈해가 누가 빼앗겠다 빨리 직접이 빼앗겠다 그럼 간접 점유자는 원칙 누구한테 제3자한테 누구한테 빨리 직접 점유자에게로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간접 누구에게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예외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뭐한 경우 거부하는 경우 무슨 쏘 비로소 간접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네, 그거 같다. 요거 잘 된다. 누가 침해했을 때 제3 또 서로가 서로를 침해했을 때 그거 있는데 그거는 사법 시험에 나오고 중개사는 그까지 안 논다. 지금 몇 개 논? 3개 제목 그 기억해야 된대 이게. 점유 이론 하면 선생 마음대로다. 뭐 한 5개에서 끝낼 수도 있고 8개에서 끝낼 수도 있고 12개에서도 끝낼 수도 있고 많이 하면 좋은데 또 많이 하면은 선생님 띵해요 미치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선생님 뭐 한 5개 하고 탁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뭐 해야 좋은 거다 원래 많이 해야 근데 선생님 띵해요 오늘 멘붕 와요 그러면 또 선생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꾸만 선생님 어려워요 이러면 선생님 안 한다 자꾸만 쉽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 시험하고 멀어진다 막 해갖고 그럼 요즘은 이제 뭐 선생님 어려워야 안 하죠 처음에 막 어려워야 하니까 쉬운 것만 자꾸 하거든 왜? 재밌게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뭐하고 멀어진다 시험하고 멀어진다 자꾸만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정도 지금 이거 누가 침탈 빨리? 제3자 지금 몇 개 넣어? 세 개 다시 1 자주타주 무슨 의사? 소유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저 객관적 그럼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수자 둘 3 누가 침해? 제3자 자 4 들어갑니다 4 자 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여러분 천일생한테 배울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슨 판? 칠판만 확실하게 알아도 시험 나중에 문제 풀어 돌리면 된대요. 그러다 시험 문제 풀면서 조금 추가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거 나온다. 몇 점 맞을 수 있다? 70점. 그죠? 10개만 틀리면 원도 한도 없겠죠? 그죠? 75점인데 뭐 무조건 합격하는 거지. 와, 학원 다녔다. 학교로는 50점 받거든. 학원 6개월 다녔는데 뭐 40점인데 그건 투자로. 아니지 바보라고 하지 그래? 학원 다니는데 40점 돼 없다 무조건 학원 다니면 50점인데 60점이 어렵거든 그 어느 1차는 1차, 저는 1차만 신경 쓰면 되네 1차는 둘 중에 한 개 몇 점 받으면 끝나노 70점 받으면 끝난다 70점 그 어느 한 개를 조금 용을 더 써가지고 여러분 간단하다 용 조금만 쓰면 됐나 둘 중에 한 과목에 민법에 용을 쓰든지 안 가면 어디에 학계론에 용을 쓰든지 용 조금만 쓰면 얼마? 70점 넘어간다. 근데 용 안 쓰고 그냥 하면은 60점에서 깔딱깔딱 잘못하면 57.5점 받거든. 공부했더니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딱 점수 알아보니까 몇 점 돼? 40점 되더라. 편합니다. 와, 한 소주 한 5병 먹고 자고 일하면 끝난다. 맞잖아요. 와. 아, 나는 무슨 빵한가 봐. 그렇지 띨빵한가 봐 하고 그냥 아니 만약에 꼭 따고 싶으면 내년에 1년 더 열심히 해서 따야지 이런데 점수 알아보니까 몇 점이더라 57.5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와 억울했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이제 한 개만 더 맞추면 합격하는데 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사람 완전 미치게 만드는 거지 콕 딱 끼어가지고 몇 개 모자라니까
한 게 포기 안 한다. 하지 왜? 너 1년 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 사람이 또 하잖아요. 또 57.5점 받습니다. 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요. 사고를. 거기서 하려면 뭐를 써야 되는데? 용을 착 좀 써야 되는데 용을 안 쓰거든. 그 사람은 용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용을 써야 된대. 끝에 막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달리기 할 때, 리레이 할 때 여러분은 그죠? 용 안 쓰고 하면 처지거든. 근데 용을 조금 쓰면 그 사람보다 앞서간다. 항상 뭐든지 뭐를 조금 쓰면은 용. 그래서 사람은 거의 비슷하거든. 항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그죠? 요즘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 하냐면은 일단은 어떻게 공무원은 공무원도 요즘 막 어느 정도 경쟁이 있지만 공무원 일단은 하잖아요. 회사보다는 경쟁이 덜 하거든. 회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쥐어 짜잖아요. 맞잖아요. 뭐 주는 세상에 뭐 없다. 공짜 없다. 내가 만약에 월급을 200 받잖아요. 월급을 200 받으면 얼마나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얼마? 300 가지고 안 된 택도 없다. 한 400 정도 해야 200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와, 전기세, 수도세 다 내야 되잖아요. 또 그때 딸려있는 그게 있는데 뭐 해야 되죠. 임대료도 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안 잘리는 방법은 내가 200 받으면 얼마 이상? 400 이상 한다 그러면은 안 잘립니다. 근데 200 받는데, 200 벌었는데 200 다 가져간다. 회사 자릅니다. 항상. 항상 그렇거든. 회사는 적어도 내가 배 이상 해야 왜? 드는 비용이 많단 말이야, 부수적으로. 그럼 적어도 얼마? 200 받으면 얼마? 400, 600 받으면 얼마? 1200? 해야 그 회사에서 쓰지. 600 받는데 한 800 정도 벌잖아요. 그럼 600 가지고 200 가지고 다른 거 다 하고 나면 수익이 없거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항상 그게 만약에 600 받으면 내가 얼마? 1200 정도 해야 회사에서 얼마? 600 이렇게구나. 공무원은 그런 건 좀 덜 하잖아요. 경쟁이.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회사에 제가 옛날에 강의 처음 할 때 대학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한 6개월, 8개월 다녔거든. 기획실에. 모 회사에. 있었어. 근데 그게 싫더라. 막 하는 게 이러다가 내 인생 종친다는 건 너무 억울하네. 나와보니까, 뭐 해보니까? 나와보니까 거기는 됐습니까? 전쟁, 뭐 회사가 전쟁터라 하잖아. 그 미생할 때도 나오잖아요. 회사는 무슨 치만 전쟁, 터지만 나와보니까 뭐더라? 지옥이더라. 더 힘들더라. 그래갖고 한 1년간 놀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1000원짜리 한 개가 했더니 가면 어떡해. 가지고 부산, 전 부산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엄마, 지금도 엄마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부산에도 강의 있거든. 서울에, 집이 서울인데. 예? 가잖아요. 아침에 KTX나 안 가면 또 뭐 집에 또 김포공항 요즘은 또 비행기가 오히려 KTX보다 싼 것도 있거든.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면은 당신 알아서 챙겨 먹고 가세요 이러거든. 뭐 하세요? 마누라 밥 안 챙겨주거든. 알아서. 근데 저는 또 아침 안 먹으면 절대로 일하러 안 가거든. 강의하러. 그럼 내 혼자 챙겨 먹고 가잖아요. 그 이제 부산에서 또 이제 서울 올 때는 안 먹고 그냥 오고 싶은데 엄마는 꼭 어떻게 압력솥 그것도 그냥 전기밥솥에 안 하고 압력솥에 치치치치 하는 거 있잖아요. 와, 야, 그러면 지금 가야 되는데 뜨거운 밥을 또 주거든. 뭐 해가지고 치치치치 해가지고 그 뜨거운 거 퍼가지고 뜨겁잖아요. 막 그러면 뭐가 난다? 짜증 나거든.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엄마더라. 그게 엄마더라. 예. 자식을 뭐 해보니까 키워보니까 자식 그보다는 일단 엄마가 막 챙겨갖고 주잖아요. 뭐 치치치치 하는 거야. 그 압력솥에 그냥 전기밥솥에 저녁때 뭐 쌀 얹혀놔도 되는데 아침에 오면 일찍 오잖아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거든.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막 해가지고 또 요즘 같으면은 막 해갖고 마누라는 뭐다
남편이 뭐 아무리 좋아해도 니 뭐 밖에서 잘 먹겠지 하고 안 챙겨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딱 하면은 아들이 잘 좋아하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봄에는 막 나물이나 뭐 두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어?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 두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싸잖아, 그지? 두릅 하고 그다음 또 뭐 엄나무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좋아하는 거 알거든. 딱 사가지고 딱 하고 해놓는다 맛이. 그래서 아,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은 챙기는데 남편은 또 막 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더라 이게. 그 보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뭐만 챙기고 아들은 챙기고 남편은 이게 그래서 아 이게 해보니까 그게 엄마구나. 까먹고 자 무슨 점요? 선의 점요? 악의 점요? 그지? 선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점유에서 선이 점유, 악이 점유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무슨 상? 비정상. 그러면 선이 하면은 여러분 비정상, 선이라 하면 뭐 하고 빨리 모르고 요 네 개 단어 딱 들어있으면 선이 점유다. 근데 자주 물었을 때는 타주만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주 하는데 선이 슬쩍 집어넣고는 그다 동그라미 쫙 하면 죽사발 난다. 틀린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선이는 뭐 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신신신 믿을 신 믿고서 뭐하고 확신하고 뭐하고 확신하고 요 네 개 중에 한 개 들어있으면 선의 점유다. 그럼 선의는 정상 비정상 빨리 비정상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누구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의 것인 줄 모르고 뒤집어서 자기 거로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선의 점유, 그지? 그럼 어쨌든 누가 입증하냐면 갑이 입증하거든. 왜냐면 여러분 저번주에 했잖아. 점유하면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점유자는 절대로 입증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갑이 돌려받으려면 자기가 자기 거라는 걸 회복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데 그러면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누군데? 진짜는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거꾸로 자기로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꼭 기억한다. 예?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그럼 악의 점유는 갑건데 어리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건 무슨 점유? 악의 점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어쨌든 선의 점유든 악의 점유든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러면 회복자가 입증하는데 선의라는 게 판명되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누구의 원칙 빨리? 법관의 원칙. 선생님 그럼 어떤 아줌마나 아저씨는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다 밝혀지면 누구 악이라고 아니 선이라고 하지 누구 악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 그래서 법관 나중에 선이라는 게 판명됐다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줘도 돼. 사용료. 악이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갑니다. 자 그럼 전후 양시에 자, 요것도 잘하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되면, 이 물건에 중점이 있거든, 점유는.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 그래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이게. 전후 양시에 점유했다는 것만 입증하는. 근데 전후 양시에 반드시 점유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점유자가 뭐일 필요는 없다? 동일. 그럼 양, 그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 사이에 점유자가 동일해야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OX, X, 그치?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요거 자 아기로 갑이 아기로 몇 년? 10년 어리 점유를 이전 받아가지고 선의로 몇 년? 5년 이렇게 했을 때 자 을은 만약 을이 특정 승계인이다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라는 거 어떤 게 특정 승계고 매매, 정력, 교환 이런 걸로 이전 받은 자 그러면 이 특정 승계인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무슨 적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대. 예? 그러면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해서 됐습니까? 승계해서 승계 합산해서 아기의 몇 년? 15년. 그러면 만약 승계하는 경우는 하자도 돼서 승계하는 경우는 하자도 뭐한다? 승계 이전 받는다. 자
선택적으로 승계해서 합산해서 악의 몇 년? 15년 주장하거나 자식의 선의의 몇 년? 선의의 몇 년? 선의의 몇 년? 5년. 5년을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대, 예? 됐습니까?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해서 선의의 몇 년? 5년. 선의의 5년. 이렇게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대, 예? 무슨 승계인일 때 그렇다? 특정 승계. 근데 요게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인 경우는, 여러분 상속인인 경우는 무조건 승계합니다. 됐습니까? 상속인인 경우는, 무조건 승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악의 몇 년? 악의 몇 년? 15년만 주장할 수 있대, 예? 악의 15년만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자신의, 상속인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상속인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주장할 수 없고, 근데 단, 뭐 후, 상속 후, 뭐 후, 상속 후, 무슨 은,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상속인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권한? 새로운 권한. 됐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럼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잖아요. 근데 그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누구 거로 알고? 아버지 거로 알고 뭐로 점유해도?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빨리 타주. 됐습니까? 타주. 타주. 자, 근데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그지? 상속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차인이다? 빨리 임차인. 아버지가 무슨 차인? 임차인. 타주인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뭐 하고 나서? 죽고 나서 아버지의 채취도 묻어 있고 그 집을 아버지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예 상속 후 아예 그 집을 그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예 뭐 해버렸다? 사버렸다. 그걸 상속 후 무슨 거는 새로운 거. 하면 그때부터 상속인 자신의 점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요거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유 하면 무슨요? 점유. 무슨요? 점유. 점유하면 다섯 개. 점유하면 무슨 개? 다섯 개. 무슨 어사로? 소유 어사로. 평온, 공연.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몇 개 있다? 빨리. 다섯 개. 그러면 요 소유 어사로 하면 이건 자주다. 소유 어사로 하면 이건 뭐다? 자주. 소유 어사로 하면 이건 뭐? 자주. 자, 다시 한다. 점유하면 몇 개 빨리?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순서대로 그대로 한다. 다시 뭐?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어느 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몇 개?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냐면은 네 개 추정한다, 예. 네 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럼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그러면 무슨 방이? 점유를 반대하는 상대방이 반대, 타주. 평온 반대, 강포. 공연 반대, 뭐, 은비, 선의 반대, 뭐, 악의를 누가 입증하냐면 누가,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점유자의 상대방. 점유자의 상대방.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뭘 입증한다? 추정되는 거 반대, 뭐, 타주, 강폭, 은비, 악의. 그럼 여기서 제일 그러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무과실을 요구한다면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점유자가 입증.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 점유자가 입증. 자,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거. 그럼 누가 입증한다? 점유, 추정하는 무슨 방? 상대방이. 여기서는 점유하면 추정하니까 점유자의 무슨 방? 상대방이 뭐 추정하는 거 반대. 뭐 타주, 강폭, 은비, 악의. 그럼 자, 요 네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다시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점유하면 일단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래서 아까 읽고 그 원래는 취득시 하려면 자주로 20년 해야 되는데 일단 점유하면 뭐로 추정하니까 자주 몇 년간 점유했다는 것만 입증하면은 20년 하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시하고 취득시하고 상대방이 아까 타주랑 입증하면은 취득시 할 수 없다. 그럼 요거 잘 낸다. 자주 타주. 다시 점유하면 뭐로 추정? 자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를 뭐 하지 않은 한 입증하지 않은 한 뭐 자주 타주 자주 됐습니까?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해야 된다 하면 나오면 OX X 그지 되겠습니까? 자 여덟 번째 요것만 하고 쉽시다 그지? 자 점유에서 무조건 나왔다 누가 기준? 점유자가 기준 나왔다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자가 있고 자 요거 시험 문제 요즘 잘 냅니다. 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지. 근데 점유, 누가 기준?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자주 타주. 자주 타주. 빨리. 자주. 아까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뭐 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자,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습니다. 누가 기준? 점유자. 무조건 점유자. 자, 소유자가 제소했습니다.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자, 점유자가 뭐 했다? 패소했습니다. 자, 누가 기준? 점유자. 누가 입증했습니까? 상대방이. 이거는 소유자로 하지 말고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럼 누가 입증했습니까? 상대방이 입증했잖아요. 누구의 상대방이? 점유자 상대방이 입증했잖아요. 소유자가 제소했다는 말은 됐습니까? 누가 입증했다 빨리?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타주 점유로 변환합니다. 언제? 판결 확정 시부터. 무슨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무슨 점유로? 타주 점유로 전환합니다. 타주 점유로 뭐 한다? 전환한다, 이게. 시험도 잘 출제합니다, 이거. 요즘, 뭐 시험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타주 점유로 뭐 한다? 전환합니다. 무슨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했다. 타주 점유로 전환한다. 점유자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근데 점유자가 제소하든 소유자가 제소하든 점유자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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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악이 점유로 무슨 주? 간주. 간주는 본다. 이렇게 합니다. 요 간주되는데 추정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뭐? 악이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책을 내 계속 나오고 있대. 요렇게 이제 해서 점유 이런 끝납니다. 요 정도 하면은 점유 나오면은 대충 맞출 수 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